군복무를 한 사람이라면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거. 따라라라란 따라라라란 빰빠람빠라. 왜요? 저 원래 그래요. 아침마다 잠결이라도 음악이 나오면 팔다리가 저절로 움직이는 국군 도수 체조. 근데 왠지 군대에 안 갔다 온 저도 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굿모닝 인사이드 국군 도수 체조. 하나, 둘, 셋, 넷. 군입대 후 기본 군사훈련 둘째 주부터 군생활이 끝날 때까지 한다는 국군 도수체조. 육해공군 모든 용사들부터 간부들까지 전군이 필수로 익히는 체력 단련 체조인데요. 별다른 도구나 기구 없이 맨손으로 하는 체조라 하여 한자로 도수! 체조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1950년부터 60년대까지만 해도 각 군마다 고유의 체조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1960년 재건 체조를 시작으로 1970년 국군 도수 체조를 만들어 전군에 보급했습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 구역만 외치면 체조를 할 수 있어 지금까지도 군대에선 기초 체력 단련 체조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근력은 물론 유연성까지 키워주는 국군 도수 체조. 1번부터 12번까지 동작이 있는데 모든 동작을 하면 4분 26초가 소요됩니다. 당연하죠. 따라라라란 따라라란 딴따란 따란. 얼핏 보면 국민체조와 비슷해 보이는 국군 도수체조. 1970년 국군 도수체조가 전군에 보급된 이후 대한체육회에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체조를 기획했습니다. 당시 유근림 교수가 국군 도수체조를 좀 더 쉽게 재구성해 1977년 국민체조라는 이름으로 선보였는데요. 국군 도수체조를 기초로 해서 만든 체조이긴 하지만 동작에서부터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군 도수체조는 군인의 강인한 체력과 일체성을 키우기 위해 제안된 체조입니다. 대체로 동작이 크고 역동적이며 관절을 사용하는 범위가 넓은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국민체조는 노적기 동작과 같이 친근한 동작들로 꾸며져 있는데요. 하지만 두 체조 다 신체 균형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인 체조입니다. 실제 국군 도수체조로 건강관리를 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의 경우 군 복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째 매일 국군 도수체조로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아참! 우리 군에선 국군 도수체조 외에도 군인들만의 체조를 보급한 적이 있는데요. 1998년 태권무, 당시 태권도와 에어로빅을 접목해 새로운 체조를 선보였는데요. 딱딱한 도수체조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네요. 그리고 너무 추울 땐 몸의 열기를 후끈 올려줄 강한 체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군인 체조가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요? 신세대 감각을 팍팍팍 넣은 체조. 제가 한번 디자인 한번 해볼게요. 1번 다리 운동, 2번 팔 운동, 3번 허리 운동. 어! 괜찮나요? 3번까지 허리 댄스까지? 좋아요. 구독 필수. 싫어하겠다. 너무 싫어할 거야. 너무. 본조교 나쁜 사람 아닙니다. 본조교와 눈 마주치지 않습니다. 국군도수 체조 시작. 1, 2, 3, 4. 1, 2, 3, 4.